다섯 번째로, 칭찬을 하는데도 요령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칭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칭찬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야. 잘했어. 하지만 이러한 칭찬은 왜 자녀가 최고인지, 뭘 잘했는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제, 어느 순간에 칭찬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칭찬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치 못한 칭찬은 칭찬의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고 삐뚤어진 자아상만 갖게 할 뿐입니다. 칭찬을 하는데도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과 격려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칭찬에 비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칭찬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모호한 칭찬에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는지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숙제를 열심히 했으면 우리 딸 착하네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숙제를 매우 열심히 했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것에 대해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 칭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큰일에 대해서만 칭찬하려고 작정하면 칭찬할 기회를 한 번도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방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것, 친구와 잘 논 것, 밥을 잘 먹는 것 등 작고 사소한 것들을 했을 때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칭찬할 때는 어른 눈높이에서 보지 말고 자녀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난번보다 잘했다면 칭찬하고 성공이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노력을 칭찬합니다. 칭찬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일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나아진 결과가 있을 때만 칭찬하려고 마음먹으면 칭찬거리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의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설령 뛰어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해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쏟은 열정과 노력에 대해 칭찬할 때 자녀는 용기를 갖고 더욱 열심히 노력합니다. 네 번째는 칭찬도 때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높일 셈으로 사실과는 무관한데 무조건 잔뜩 부풀리는 식으로 칭찬하는 것은 자녀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에 소질이 없는 자녀에게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칭찬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할 뿐입니다. 또 넌 완벽해, 넌 너무 착해, 넌 모든 걸 잘하는구나, 넌 마음이 천사야, 점잖기도 하지, 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자녀의 인성이나 성품에 대한 칭찬은 자녀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녀들이 이런 칭찬을 듣게 되면 잠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 더 완벽해야 하고 더 착해야 하고 더 천사 같아야 하고 모든 것을 잘해야 하기 때문이죠. 칭찬받고 자란 자녀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한다는 식의 칭찬, 결과에 집착하는 칭찬 등은 자녀에게 건강한 자신감이 아닌 자만심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